중국 쪽 시장하고 더 잘 맞는 느낌도 있긴 하거든요. 도사 같은 사람이다. 사주에 우리 에베레스트산 그런 느낌 있죠?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안녕하세요. 한일TV의 의정부 한일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이번 영상은 블라인드 사주 풀이 영상입니다. 네. 이번에는 남성분의 사주 가지고 왔어요. 남성분은 좀 어려운데. 네, 생년월일 네. 한번 불러주세요. 생년월일은? 네, 일단 72년생 인자생 GD 네, 올해 50살이시네요. 공수를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분이 한일도령이 매주 화, 수, 목, 등 8시 반부터 11시까지 라이브 방송 소통하고 있습니다. 유튜브판 무엇이든 물어보살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제발. 아, 고향이 어딘지 물어보면 안 되죠? 그럼요, 안 되죠. 그 큰 땅의 기운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게 우리가 관료 사회라든지 뭐 군인이라든지 큰 정치인들은 사주를 보면은 큰 별이 보이거나 큰 녹을 먹는 그런 게 보여요. 근데 이분은 그 반대로 뭐라 해야 되지, 그 땅의 큰 산의 기운이 느껴지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향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 땅의 터신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은 기운을 누린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뭔가 좀 만인이 바라보는 그런 에베레스트산 그런 느낌 있죠?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지만 또 반대적으로 굉장히 인간 사이에는 공허함이 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그 골이 깊으면 산세도 깊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큰 산이긴 한데 그 산골도 어마어마하게 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가가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멀리서 바라만 보기엔 딱 좋은 사이인데 내가 지인들하고 뭔가 인연관계를 맺을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50살이라고 하셨는데 이분 결혼하셨어요? 이분 아직 결혼 결혼 안 하셨죠. 그러니까 주변에 내가 가족의 덕이든 제대로 된 가정을 이루거나 자식 덕을 보거나 주변에 사람 덕을 보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천천지 혼자 운기를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약간 그 비밀스러운 마케팅을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이분도 약간 그런 식으로 가야지만이 잘 되는 사람이에요. 흔해지면은 자기의 뭐라 해야 되지 가치가 많이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한마디로 도사 같은 사람이다. 사주에. 그리고 이 사람은 금전에 욕심을 내면 안 돼요. 내가 이제 많이는 우러보는 그런 큰 인기와 그런 지세를 거느릴 수 있긴 하겠지만 내가 뭔가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거나 내 장사를 하게 되거나 이렇게 하면은 쫄딱쫄딱 잘 말아먹는 사람이에요. 왜냐면은 사업이나 장사라고 하는 거는요 결국에는 내가 사람을 부려가지고 그 사람으로 인해가지고 내가 덕을 보는 게 사업이에요. 근데 아까 말했죠. 내가 이 사람 주변에는 그러니까 그 가까이 있는 지인의 관계를 이루기 굉장히 힘들다. 그러니까 사기를 당하게 되거나 풍파를 겪게 되거나 뭐 그 사람들이 주변 사람의 돈을 빼돌리거나 그런 형태로 가는 게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가 하는 분야가 있다 하면은 딱 한 가지 분야만 전공성 있게 돌파를 하는 게 좋은 때다라고 하고요. 이분은 그리고 뭐 운때도 나쁘진 않아요. 지금 10대 때부터 굉장히 큰 운기가 들어와 있어요. 근데 아마 30대에는 조금 삐끄덕삐끄덕 하는 일들이 많았을 거예요. 많았을 거고 근데 이분이 지금 50세인데 50세의 하이라이트가 한번 들어와요. 굉장히 큰 운기가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원래 평소대로라면은 큰 산이 있긴 하지만 약간 그 구름 운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좀 껴가지고요. 좀 이제 꼭대기만 볼락말락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분이 50대가 넘어가게 되면 이 운무가 싹 거쳐요. 그러니까 자기의 뭔가 기세라고 하는 건 가세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확장성 있게 넓혀지게 되는 운기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요때 뭐 이분이 50대에 받는 뭐 이렇게 상이라든지 뭐 큰 감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크게 들어오는 운기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 50살 되시지만 50 한 3세 4세 요때쯤에 굉장히 큰 덕을 보는 그런 운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결혼을 하면 안 돼요. 근데 결혼을 하게 되면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비밀리에 자기가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깨지기 때문에 가정사회도 풍파가 많이 들 것이고 자기가 활동하는 데서도 별로 좋은 덕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지금 53세, 4세 때 이때 덕을 누릴 수 있는 거면은 자기가 혼자 도사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나마 주변에 곁을 안 두고 그렇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좋은 소식이 아닐까, 호재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분이 누구예요? 잠깐만! 하늘도령을 또 보고 싶으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이분이 그 오징어 게임의 이정재 씨 사주예요. 이정재 씨? 네, 이정재님. 그 잘생긴 분? 네, 엄청 잘생긴 내가 왕이 될 가능성인가? 네. 50살이에요? 그분이? 네, 네. 생각보다는 젊으시네. 저는 저희 어머님이 50세 중반이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보다 그냥 한두 살 정도 어리지 않는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 이제 50세밖에 안 되셨구나. 아무튼 되게 근데 그렇게 보면은 이분은 뭐 뭘 하든 성공하셨을 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분이 만약에 종교 쪽으로 빠졌잖아요? 그러면은 뭐 하나 만들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종교 쪽으로도.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분이 약간 그 샤머니즘 같은 그런 영화 같은 거 많이 하셨잖아요. 뭐 사바인가? 그때도 받고 했는데 오징어 게임도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조금 그런 느낌 있잖아요. 종교성 있는 그런 느낌이. 그런 거 하시면 잘 되실 거예요. 운기상으로는. 안 그래도 도령님이 네. 먼저 이분은 결혼하면 안 된다 이렇게 앞에서 이야기를 네. 해주셨는데 네. 저는 이 결혼이 너무 궁금했거든요. 도대체 언제 결혼하는 게 좋아요.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혼수도 많이 들어와 있고요. 풍파가 굉장히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온전하게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 세대에 잘 나가셨던 분들이 결혼하고 나서 스크린에서 안 나오는 분들 많죠. 그래서 뭐 왕년의 스타 뭐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 많죠. 근데 지금 와서 보면 그분들이 막 굉장히 큰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결혼하고 나서 운기가 죽는 분들이 많아요. 연예계에서는 좀 사주 자체가 그래요. 연예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스포츠 선수 중에서도 박지성이라든지 손흥민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대표적인 그런 예. 그래서 박지성 씨도 굉장히 영리하게 은퇴할 때쯤에 결혼을 하셨고 손흥민 씨도 아버님 인터뷰 영상 보니까 선수 활동 끝나기 전까지는 결혼 안 시킨다더라. 굉장히 현명하게 잘 선택을 하신 거예요. 이분도 그런 비슷한 운기니까 아무튼 50대 나중에 3살, 4살 되면 더 큰 덕이 있겠네요. 더 큰? 지금은? 네, 덕보다 더 큰. 약간 그때 내가 음모가 거친다 했잖아. 네. 좀 더 글로벌한 느낌이 더 많이 나요. 요번에 오징어 게임의 빌미로 헐리우드 같은 데도 진출을 하지 않으실까.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국보급 그런 스타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약간 중국 쪽 있죠. 요런 쪽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 할리우드보다는 중국 쪽 시장하고 더 잘 맞는 느낌도 있긴 하거든요. 아무튼 그건 좀 지켜보고 좋은 소식 기다려봤으면 합니다. 대박.